Hi guys, it's Anna from Anna's Diary. Today's topic is studying English. This video is with Sion School. So let's get started this video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나의 다이어리의 안나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잘 못하는 영어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어 공부입니다. 그동안 저한테 사실 협찬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었어요. 신발이라던가 액세서리라던가 그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협찬 받을 주제가 되나 싶어가지고 조금 협찬을 지향하다가 이번에 시원스쿨에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어학연수를 한 다녀온 지 1년 3개월? 1년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모든 기억을 신기루처럼 잊어먹고 영어를 1도 모르는 한국인으로 살아오다가 영어 공부를 그래도 해야지 하고 있던 찰나에 시온스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시온스쿨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제작이 될 거고요. 일단 오늘의 찐 주제는 바로 언박싱입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시온스쿨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하나씩 까오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온스쿨 펜입니다.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게 바로 요거인 것 같아요. 시온스쿨에서 보내주신 책 하나, 둘, 셋, 네 권 있는데 말하기 영문법 1, 2, 3, 4까지 해서 이렇게 네 권 보내주셨습니다. 시온스쿨 기적의 영어 말하기 라인업으로 해서 문법, 회화, 단어, 스토리북, 테스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로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문법 중에서도 말하기 영문법 1, 2, 3, 4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제가 대충 이렇게 말할 줄만 알고 문법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사실 완전 토종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넌세이션? 뭐라고 하죠? 발음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 영문법이 딱 저한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책이랑 펜 보여드렸고 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하기 영문법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시온스쿨 기적의 영어 말하기를 소개합니다. 시온스쿨 펜을 이용한 신개념 영어 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을 소개한 이후에 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우리말 중심인 시온스쿨 학습법이래요. 중간 점검과 어플 내 퀴즈를 통한 확실한 복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플 내 챌린지 모드로 해서 나만의 학습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나만의 학습 관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같은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똑같이 배우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시간대, 나한테 맞는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커리큘럼은 말하기 영문법은 말씀드렸다시피 4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고요. 말하기 영문법 1권은 이렇게 공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플로 강의 보기, 시온스쿨 펜으로 원어민 음성 듣기, 그리고 반복해서 큰 소리로 말하기, 어플 내 퀴즈로 복습하기, 중간 점검으로 1초 만에 말할 수 있는지 체크하기. 과연 제가 1초 만에 영어를 말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못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잘 찍어볼게요. 열심히 공부도 해볼게요. 도서 구성으로는 맞춤 학습 플랜 5번 반복 연습하기, 말하기 필수 문법, 원어민 음성 듣기, 회화에 특화된 우리말 표기, 스토리 완성하기, 중간 점검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기, answer에서는 영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도 이렇게, 목차는 사진으로 참고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주차별 학습하는 게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학습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스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텝 1은 오늘의 학습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있고요. 스텝 2는 우리말을 보고 그에 맞게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고요. 스텝 3,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 스토리를 완성한 뒤 음원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연스쿨 펜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 강의 3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네요. 엄청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 보면서 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영상을 안 그래도 찍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사실 걱정했는데 영어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영어를 꾸준히 계속 오래 배우고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영어 공부로 하려고 하니 너무 두려움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시원스쿨 펜 요 서적은 나름 이제 재미를 붙이면서 할 수 있게끔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요 시온스쿨 펜, 시온스쿨 펜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시온스쿨 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펜과 충전할 수 있는 요 충전기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재생 버튼, 중간에 이런 볼륨 버튼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충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리셋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드 여기 보시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레코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제가 지금 정독을 해봤는데 이 박스를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앱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아니면 뭐 구글 플레이겠죠? 자, 들어가셔서 시원스쿨 펜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열기. 허용 아이디가 뭐였죠? 제가 기존에 시온스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아이디 비번을 모두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았어요. 로그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시온스쿨 펜 구매 인증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박스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했어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들어와졌는데 요거를 입력했으니까 학습 내용, 뭐 퀴즈 내용, 오답 노트, 학습 질문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학습 가이드를 한번 시온스쿨이 알려주는 시온스쿨 펜 200% 활용법. 내 회화 실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시온스쿨 펜으로 공부할 때는 2스텝만 기억하세요. 스텝 1. 한국어 문장을 보고 영어 문장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지 확인합니다. 스텝 2. 바로 떠오른다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영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온스쿨 펜으로 콕콕 찍어 정답을 확인합니다. 시온스쿨 펜은 총 22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회화에 많이 쓰이는 문장 구조를 배울 수 있는 말하기 영문법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단어, 표현, 시제, 동사 등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을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함께 살펴볼까요? 아이고, 너무 재밌다! 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파워를 꾹 눌러봅니다. 파워 온! 그 다음에 끌 때는 똑같이 바이바이!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조금
카페나 그런 데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나오는 게 너무 민폐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중간에 동그란 구멍에서 봤던 여기에 이 이어폰을 꼭 눌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용 방법만 알아내면 돼. 어린이 이런 학습법에서 이런 펜을 몇 년 전에 처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줄이야. 대박! 나 너무 신기해. 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뭐, 난 너를 사랑해 라고 5번에 있네요. 난 여러분을 사랑해요. 난 너를 사랑해를 한번 말해볼게요. I love you. 이거를 근데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나만 듣고 있네. 잠깐만요. 이런 걸 처음 해보거든요. 자, 눌러볼게요. I love you. 이렇게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어려운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Start recording.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어떻게 되지? I love you. I love you. 아, 너무 웃기네. 아, 이게 레코딩 현장을 바로 들어볼 수가 있는 기능인가 봐요. 한번 꾹 눌러서 Start recording이라는 말이 나오면 말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손을 떼주세요. 그럼 레코딩이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내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여기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다른 거 보지 말고 한번 말해보신 다음에 맞는지 시원스쿨 펜을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목소리를 레코딩해서 I love you 라고 네,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요렇게 공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 쉽죠? 그래서 시원스쿨인가? 쉬운스쿨? 속 시원스쿨? 이런 건가? 난리났네. I get up at 7 a.m. 천천히 듣기가 아닌 I get up at 7 a.m. 아, 천천히 듣기를 클릭하면 I get up at 7 a.m. 그냥 글자 부분을 클릭하면 요렇게 되네요. 완전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 요렇게 하면 오늘 하루 공부 끝. 약간 요런 식인 거죠. 너무 덥다 또. 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영어 사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제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로그인은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뭐 주문하시면 수강 내역에 뜨게 되시겠죠? 자, 이제 수강권이 등록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 수강한 강의가 없습니다. 이번 달 학습 시간 뭐 출석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뜨게 되어 있는데요. 시작하시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무료 특강도 보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레벨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김수현이 잘생겼네요. 이렇게 왕초보 탈출의 지름길은 정확한 학습법 찾기. 일단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실력에 맞게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빠른 결과로 이렇게 해볼 건데요. 음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준비하라고 하네요. 아버님은
나는데 듣기 말하기 못했어. 아무튼 여러분 듣기 말하기를 제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아무튼 단어표현 10점, 문법 8점 대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틀린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가 이렇게 있네요. 맞춤형 솔루션도 있어요. 뭐 지금 제가 대충 했기 때문에 정확한 솔루션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내에 집중해서 잘 푼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과 완전 적합한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중엔 강의가 있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수강권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시작하기를 누르면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서 강의가 1년 수강권 수강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카톡도 방금 왔네요. 6개월. 저는 3개월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코스가 있어요. 저는 근데 스피드 코스 왕초보를 가뿐히 탈출해보고 싶습니다. 스피드 코스 이렇게 있네요. 이게 맞을까요? 전체 강의 수강하기 이런 걸 다 수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의실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아직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언박싱 영상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유창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진 않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만 하면 되지 뭐. 사실 뭐 미국 사람이 한국어 못한다고 부끄러워하나요? 제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외국 가서 영어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뭐 외국 사람들은 한국 와서 당당하게 영어로 메뉴를 주문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공부를 해서 영어를 좀 유창하게 쓸 수 있다. 유창까지도 사실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약간의 소통이라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다거나 뭐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좀 다양하게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이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영어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영어 공부하는 모습들과 어떤 결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줄 건데 앞으로 영상 두 개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를 꾸준히 잘 할 수 있게 잘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